자, 김세원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국 지표는 나왔죠? 중국 지표 금요일날 늦게 발표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걱정하게 만들더니 부진하긴 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미리 봤겠죠? 아, 시장은 미리 본다, 알겠습니다. 아, 요거. 정부가 미리 봐서 조금 늦게 발표하지 않았나? 아, 좀 아까 그게 장 마감하고 예예 예, 하려고. 그게 예. 좀 주말을 이용해서 좀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정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럼 뭐 월요일에 다시 뭐 반영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중국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어요. 사실 미국 지표는 좀 견조하긴 한데 중국 지표가 조금 요즘에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우린 영향받는 거 그쪽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 아무튼 오늘 증시 상승과 하락 요인에 네. 그러니까 증시의 흐름의 요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끼쳤는지도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예, 알려주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부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역시 관망세 그리고 여러 요인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건데, 일단 금요일날 증시, 금요일날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대부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중 나스닥의 낙폭이 비교적 좀 컸는데, 목요일 날장 마감 이후 발표된 브로드컴의 실적이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된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네. 나스닥이 0.5% 정도 그리고 반도체 지수 2.6% 정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빠졌네요. 예. 예. 오늘 삼성전자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요를 대변하는 그런 지표로 보이거든요, 브로드컴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센티멘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브로드컴의 어닝콜에서 중요했던 내용이 몇개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점.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약한 5%에서 10% 정도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요가 그 고객들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발언까지 CEO가 하면서 네.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웨이의 거래 제한이 조금 우려된다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무역 분쟁에 관련한 그 언급도 한 점이 반도체 업황을 조금 좀 부정적인 그 영향을 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 우려하는 부분을 저기 그 뭐라 그럴까요? 컨퍼런스 콜에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점이 반도체 쪽의 지수를 좀 위축시킨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앞서서 말씀을 하신 대로 워낙 브로드컴에 대한 반도체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건 바로 또 기업들이 생산을 좀 많이 못할 수 있다,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망은 아직까지도 안개속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의 삼성전자 움직임도 언급을 해 주셨네요. 지표 쪽은 좀 뭐가 있었어요? 네. 지표 쪽은, 예. 방금 그 중국 지표도 말씀을 했지만, 네. 금요일 날 발표된 중요 지역, 미국의 그 지표들도 많이 발표됐습니다. 네.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 그리고 또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됐는데, 일단 산업 생산은 견조하게 발표되고, 그리고 또 소매 판매는 또 견조하게,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괜찮게 발표됐습니다. 다 괜찮네요. 예. 산업 생산이 비교적으로 이렇게 부진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매 판매입니다. 네.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보합권에서 보였다는 그렇게 브로드컴에 대한 그런 향후 가이던스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네. 점은 소매 판매가 이렇게 괜찮았기 때문인데,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5% 정도 상승하면서 예상치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 아니면 기업들의 센티멘트가 이렇게 제조업 특히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소비자는 수요는 네. 소비력은 그래도 견조하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그 구매력 때문에 그래도 낙폭은 크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미국 경기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FOMC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지금 상대적으로 여전히 세거든요. 미국 경기 쪽은요.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쪽과 다 비교를 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에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호재로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또 다른 한쪽에서 이거 경기 둔화 얘기인데 이게 금리 인하가 이게 좋은 얘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과연 이 사이에서 얼만큼 금융시장에서 만족도를 그러니까 다 불편하지 않게 어느 한쪽도 불편하지 않게 발언을 할 것인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금리는 안할 걸로 지금 리서치 쪽에서 네, 보고 계시죠? 저희 학생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급격하게 그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큰 시그널들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글로벌 경제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경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확신을 안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인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집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